오늘은 제가 키우는 귀뚜라미인 쌍별이, 별상이, 와, 제가 이름을 아직 안 지은 귀뚜라미, 그렇게 세 마리의 귀뚜라미를 사육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타블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쌍별이와 별상이와 제가 아직 이름을 안 지은 어떤 귀뚜라미, 그렇게 세 마리의 귀뚜라미를 제가 먹이로 안 주고, 저가 그냥 어른 돼가지고 알 낳고 그냥 짝짓기 하고 알 낳고 하라고 그냥 키우고 있는데요. 이렇게 세 마리를, 일단 쌍별이는 암컷이고 별상이 수컷, 그리고 아직 이름을 안 지은 귀뚜라미 암컷입니다. 오늘 일단 제가 지금 한번 이쪽에 제가 계란판에 넣고 키우고 있는데, 이거는 아직 세팅 완벽히 다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계란판 하나만 넣어봤고, 자,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런 망이랑 뭐 이런 돌멩이랑 킨타월 조각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좀더 자세히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여기에 세 마리가 다 붙어있네요. 여기 이두 마리, 그리고 이세 마리. 자, 일단 제가 일단 한 마리 더 잡았고, 자, 여기 또왜 있다. 자, 일단 여기 보이시죠? 세 마리. 자, 셋이 물론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전다 구별이 가능하죠. 자, 일단 쌍별이가 지금 보이는 이놈입니다. 이놈은 암컷이고요. 어떻게 암컷인지 알수 있냐면은, 꼬리에 보시면 저 산란관 있죠? 저 산란관이 있으니까 암컷입니다. 애벌레떼라서 아직 산란관이 작고요. 자, 여기는, 자, 일단 제가 별상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녀석은 별상이입니다. 보시면은 산란관이 없죠? 그게 수컷의 특징입니다. 일단 그래서 별상이는 수컷이고요. 그리고 이름을 아직 안 지은 귀뚜라미는 여기 있습니다. 제 손에 붙들려있죠? 암컷입니다. 보세요. 지금 보시면 암컷인지, 여기 산란관이 그래도 하나가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하나 삐죽 튀어나온 거 보시죠? 아직 애기라 산란관이 매우 작습니다. 일단 이렇게 세 마리의 귀뚜라미가 있는데, 일단 제가 하는 동안 잠깐 이 통에다가 잠깐 옮겨보겠습니다. 세팅을 하는 동안 잠깐만 옮겨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참고로 저한테 허물도 있습니다. 이거 허물입니다. 다시 안 찍혔고요. 일단 이 통에다가 먼저 제가 이 귀뚜라미 방금 옮긴 얘들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할때이 키친타월을 일단 저기에다가 이 통에다가 이렇게 깔아줄 겁니다. 먼저 키친타월을 깔았고, 일단 키친타월을 깔았는데, 키친타월이 들리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월을 지탱해줄, 딱 버티고 지탱해지고 해주는 겸, 막 애들이 타고 올라가서 놀 수도 있는 돌멩이도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. 일단 이렇게 분명히 4개를 넣어줬고요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귀뚜라미를 키울 때 계란판을 많이 넣어줍니다. 근데 저는 일단 계란판보다는 다른 걸 이번엔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
이 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뜰채 있잖아요. 이 뜰채 플라스틱 뜰채가 부러진 망을 여기다가 하고 하나를 하나는 아 먼저 이걸 이렇게 해야겠군요. 일단 이걸 먼저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이건 크네요. 그럼 이걸 먼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네요. 저는 일단 계란판은 일단 원래 계란판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넣는데 이번엔 저는 일단은 저는 이번엔 한번 계란판을 안 넣어보고 키워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안 넣어보고 키우게 됐습니다. 자 일단 이 사육 세팅 완료고요. 이제 쌍벌이, 별쌍이 그리고 이름을 없는 귀뚜라미 그렇게 세 마리를 일단 이거 먼저 별쌍입니다. 안 돼 별쌍아 안 돼 별쌍이 됐다 별쌍이 일단 넣고요. 그리고 쌍별이 쌍별이도 넣고요. 자 이제 이름이 없는 귀뚜라미도 넣습니다. 자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